두 전문가들은 오늘 또 어떠한 이슈를 눈여겨보고 계신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앞으로 주가도 점점 더 실적과 함께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지나면서 네.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3분기 지금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내면서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저로 대표되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이든지 의료원에서 좀 1분기나 4분기에 좀 구매가 집중되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스크 착용이 좀 자율화되는 부분들, 피부 미용 시술이 좀 보편화되는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소모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기기 장비가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비수기라는 어떤 이러한 타이틀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뭐 업체들의 좀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클래시스가 좀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5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67% 이상 좀 성장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비올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액 한 109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이상의 좀 성장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좀 미용 의료기기를 좀 판매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북미 시장을 좀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좀 판매량을 좀 올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봤을 때 4분기 또 내년에 어떤 성장성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의 실적이 저는 4분기에도 무난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도 좀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지금 소모품을 좀 많이 파는 미용 의료기기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소모품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늘을 찔러 넣지 않는 좀 비침습 지금 방식의 레이저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 4분기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참고로 지금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좀 커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20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정도 지금 시장이었습니다만 지금 2030년에는 한 51조 뭐 10년 만에 뭐 4배 이상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성장성도 제가 볼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가 지금 내년에 공모 시장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공모주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내년에 코스닥에 제가 볼 때는 IPO 절차를 돌입한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하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기기 좀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치과용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이 내년에도 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상황, 여기서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감이 있고 내년에 또 IPO 시장도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좀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3분기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 0.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뷰노가 6% 이상 상승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 덴티움 같은 경우에 4%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실적과 함께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조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슈죠. HMM 관련된 이슈를 들고 왔는데 2파전 양상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2파전으로 간다라는 부분들은 네. 뭐 최근 이제 기사들을 뭐 추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HMM 매각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얘기인데
특히나 이제 본 입찰을 이제 어제 진행을 하면서 LX 인터내셔널이 마찬가지로 이제 불참을 했었죠.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LX 인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행동을 보였는가를 알 수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실제 이제 인수팀 TF를 구성을 하고 나서 여기 핵심 인사를 해외로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 파견을 바로 가서 임무 수행을 하는 임무 수행하거나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또 임무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LX는 여기에 대해서 인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양대 이제 하림과 그리고 동원그룹 간의 이제 팽팽한 신경전이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운이라고 하면은 이제 HMM이 과거 이제 현대상선이었던 만큼 상당한 많은 물량들을 소화했었던 실력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불황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해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덩달아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적체에 대해서 이제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죠. 물론 이제 최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가 발틱 운임 지수라든가 이런 많은 해운 운임 지수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는 다시 이제 계속 이제 운임료가 단기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거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운임 지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거 이제 공장이나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가동률이 떨어졌던 국가들에서도 이제 가동을 다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고율이 많이 남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운임료를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운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이런 운임료들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현상일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연 그러면 하림과 그리고 동원그룹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시각이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하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식료품 쪽이고 동원도 식료품 쪽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이제 유독 해운 쪽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하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그룹 전체가 그러니까 재계 순위로 치면은 27위니까 엄청난 성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식료품과 운임 쪽 부분들의 체인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6년도에는 이미 이제 할인 그룹 같은 경우에 펜오션을 또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과거 이제 펜오션 때 동맹을 맺었던 이제 JKL 파트너스와 함께 또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받을 예정이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호반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우호적이다 보니까 이제 전환 사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민감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M&A 시장을 좀 경험이 굉장히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파전을 예상했을 때에 비했을 때는 자본력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언더독으로 약간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동부 익스프레스죠. 그러니까 동원 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육상 물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해상 물류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동원그룹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캐파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두 기업들은 서로 간에서의 줄다리기 좀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인수 가격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사는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6조에서 7조 정도.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제 가했을 때는 이 가격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하림이랑 동원이 이제 제출을 했던 가격은 약 5조에서 6조 원대 가격을 제출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조에서 2조 정도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입찰이 이제 불발될 경우에 타격을 입는 건 마찬가지로 두 그룹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또 삼성증권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HMM 매각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인데 지금 이제 실사 보고서가 넘어간 입장에서는 사실상 절반 가량의 이제 수율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각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잡히는 게 518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실사 보고서가 제출을 되면 이제 이 중에 50%를 먼저 선행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주식 매매 계약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계약이 마저 종료되는 이때까지 30% 20%가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하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펜오션에 있는 그러니까 물류 자산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 자산들을 좀 활용해서 현금화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회사에 있는 스타키스트라고 하는 자회사에 전환 사채를 5천억 가량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두 그룹이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재무적인 건전성이 단기간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제 이 결과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안에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줄다리기 속에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소개드렸던 이 두 그룹과 HMM 그리고 펜오션, 삼성증권 이 다섯 개 기업에 대한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과 관련된 인수전, 이파전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불참을 선언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6%의 상승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미용 피부 의료기기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원택이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 뭐 워낙 다 좋았습니다. 특히 뭐 원택 같은 경우도 뭐 연결 기준 매출을 봤을 때 한 264억 정도, 영업이익 95억 정도로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나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좀 이제 제품이라 볼 수 있는 고주파 의료기기죠. 올리지오의 판매 증가가 좀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올리지오 X가 좀 이제 출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올리지오 X 같은 경우는 뭐 수주 기준에서 때 한 매출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이미 좀 달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올리지오랑 올리지오 X가 제가 볼 때는 투트랙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제품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하나로 합친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지금 더그레이트 RF 소나타가 지금 식약처로 제조 품목 허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오늘 25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인데 태국 법인을 좀 설립을 좀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의 좀 공략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뭐 브라질, 영국, 태국 같은 어떻게 보면 전국 각지에서 지금 지부를 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글로벌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글로벌 매출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의 저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원택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7,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해운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좀 펜오션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펜오션 하면은 뭐 기존에 있던 해운 섹터 안에서 사실 이제 벌크선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진짜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이 벌크 산업을 계속 벌크업을 시켜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쪽 사업과 LNG 사업 쪽으로 계속 이제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서 영업이익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부분들은 벌크선 부분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컨테이너 사업 부분들에서는 좀 실적이 좀 후퇴를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대한 개선세는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 견인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병목 현상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발틱 드라이지수도 이제 지난 3분기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지난 장기간 동안에 중국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 즉 그러니까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산업 가동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화물, 즉 우리가 철광이라든가 이런 어떤 원자재 그리고 곡식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운임 지표를 했던 BDI 지수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카길과 같은 그러니까 농업 상품을 마찬가지로 이제 운송을 하는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몇 번이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브라질의 역대 규모의 가뭄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미 지역, 남미 지역을 오가고 있는 벌크선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까지도 마찬가지로 쭉 친화을 하고 있는 펜오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림과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더불어서 동원그룹 간의 싸움에서 좀 약간 끼어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좀 매물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만약에 제시를 드린다면은 내년 상반기 기준, 그러니까 지금 인수전 이후에 대한 여파까지 감안을 하신다면은 상반기까지는 5,200원을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실제 인수 실패로 인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손절 가격은 3,800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이 손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펜 오션을 공약주로 소개해드렸고요. 목표가 5,200원, 손절가 3,800원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중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